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포스코 스틸리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난해한 시장, 좀 힘들어 보였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단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신 하루였고, 사실 제가 어제 포스코 스틸리온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9월달에 이제 쐈던 친구들이 뭐다? 일단 거래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좀 밀렸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N자형, 대형 N자형 파동을 또 그리는 가능성을 열어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종목이 좀 이런 비슷한 흐름을 한번 보여줬어요. 보시면 보세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9월에 상승시키고 거래 없이 밀고 있다가 가냐 못 가냐 딱 요걸 우리가 좀 기다렸죠. 근데 이 친구가 먼저 피델렉스라는 친구도 어때요? 9월달에 상승시켜놓고 쫄쫄쫄쫄 어때요? 거래 없이 뺐다가 이슈 달고 한 번에 요걸 날려줬습니다. 스틸리온하고 굉장히 어때요? 흡사하죠? 9월달에 쏘고 쫄쫄쫄쫄 거래 없이 밀고, 한 친구는 이슈를 달고 뭐 오늘 뭐 어쨌든 간에 좀 좋은 얘기가 나오다, 그러니까 주식 그 해당 종목의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고, 포스코 스틸리온은 오늘 뭐예요? 딱히 뭐 얘기 나온 게 있다 없다? 딱히 얘기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뭐 전반적으로 오늘 좀 힘이 좀 빠지는 또 그런 시장이었던 건 맞죠.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이 정도는 잘 버텼다. 잘 버텼다. 물론 이 코스피 시장은 개인들이 오늘도 매도를 치고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왔습니다만, 오늘은 어디에 좀 편중이 되어 있었다? 어디에? 반도체. 네, 반도체에 많이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그런 또 하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그룹주 혹은 뭐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 에서 뭔가 유의미하게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시장은 밀리고 뭐 코스피는 덜 밀려도 스틸리온도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역시 코스피 쪽이다 보니까 좀 덜 밀리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9월 달에 제가 이제 어제 이런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종목을 한 두세 개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괜히 그냥 뭐 그림 맞추기 마냥 이 종목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뭔가 이 의도를 가지고 주가를 상승을 시켰을 거란 말이죠. 뭐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시켰는데 물론 이렇게 여기가 상대적으로 고점입니다 라는 심리를 만들어 준다면 밀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고 그냥 쫄쫄쫄쫄 받아주지도 않고 쫄쫄쫄쫄 밀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엄청나게 돈을 가져다 투입을 시켜놓은 사람들은 뭐 엑시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 인건비라도 나와야지 이제 그런 해당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빠지지 않는 구간까지도 이렇게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저점 잡아주고 이렇게 추세를 좀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많은 물량들을 또 소화를 시키고 또 많은 물량도 받아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낮은 구간에서 손절 물량 혹은 또 지루함 혹은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와 같은 수급들, 그런 물량들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 또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철강 관련한 또 이슈가 있죠. 거기서 좀 좋은 얘기 좀 나와주면 좀 좋지 않을까, 좋은 얘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와 같은 뭐 기대감 정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차피 주식이 기본적으로 뭐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고, 또 기대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매수세는 또 딸려올 것이고, 또 매수세가 딸려온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네, 그런 또 과정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또 추적해 나가는 게 또 투자하는 거지, 그냥 뭐 내 종목이 사면 무조건 바로 급등, 사면 바로 급등, 내가 사면 저점, 내가 팔면 고점, 이런 거는 사실 뭐
말이 잘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바로 땅 가졌으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일단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다시 힘을 모아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현재로서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놈은 똑같은 그림에서 가는데 나는 왜 못 가나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차례차례 순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되 충분히 6만원 넘어가면서부터 가시적인 또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딱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까지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